이산화탄소 센서. 정말 얘가 이름이 뭐더라? MHZ19B라는 녀석입니다. 그러면 요 센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. 이게 오픈마켓에서 구입을 하면 두 가지 형태의 모델이 있습니다. 저는 케이블이 있는 형태를 구입을 했는데, 어이 왜안 빠지냐? 자, 잠깐 뽑아볼게요. 제가 꼽아놨거든요. 자, 지금 여기 보면 이 모듈이 상당히 이제 앙증맞게 생기긴 했는데요. 꼽아야 되는 핀은 생각보다 많거든요.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군요. 자, 요 뒷면에 보면 뭐라 뭐라 막 써져 있다, 그죠?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핀헤더가 달린 커넥터 타입인데, 커넥터 타입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면 납땜이 안돼 있다, 그죠? 여기 막 뭐가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, 비어 있잖아요? 이거 여기다가 더듬이를 달아서 납땜을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, 저는 그게 좀 귀찮을 것 같아서, 한 1,000원인가 몇백 원더 주고 커넥터 달린 애를 샀거든요? 그래서, 혹시 구입하실 때, 뭐, 납땜을 해서 쓰시려면, 제 생각엔 커넥터보다 납땜 해서 쓰는 게더 편할 것 같고요. 만약에 커넥터가 있는 타입을 구입을 한다면요. 저는 여기 커넥터 핀 헤더에 점퍼 케이블이 이렇게 꼽힐 줄 알고 이걸 구입을 했거든요. 근데 이게 구멍이 작아서 들어가질 않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, 처음에 이렇게 돼서 오거든요. 자, 이렇게 돼서 온 거를 니퍼로 과감하게 반으로 절단을 해서 반은 갖다 버리고요. 나머지 부분에다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점퍼 케이블을 꽂아서 아두이노에 쓸수 있는 형태로 지금 가공을 해놓은 겁니다. 그래서 얘를 이 방향으로 딱 놓고 봤을 때, 요런 사각 박스에 요렇게 핀이 7개가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그럼 이게 제일 첫 번째 게 제가 확인해 본 바로 PWM이고요. 한 칸은 안 쓰고요. 두 번째 거는 사용 안 함. 세 번째 칸이 아마 마이너스일 겁니다. 이게 마이너스, 이게 플러스, 요게 RX, 요게 DX. 제일 마지막 거 사용 안 함. 자, 이렇게 하면 됐죠? 그럼 여기 맞게 제가 이렇게 점퍼 케이블을 달아 놓은 거고요. PWM핀은 제가 사용을 하지 않을 거고요. 자, 그다음 하나씩 연결해 봅시다. 그 다음 핀이 이제 그라운드죠.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는 헷갈리지 않게 잘 연결해 주세요. 자, 마이너스, 플러스, 굽고, RX, TX 순서니까. 자, 이렇게 꽂으세요. 이산화탄소 측정 센서에 TX 핀을 딱 잡아서 아두이노에 2번에다가 꼽습니다. 그 다음 RX 핀을 딱 잡아서 3번에 꼽습니다.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시리얼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.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. 148-1번 첫 번째 예제에서는 이 라이브러리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. 얘는 좀 불행하게도 여기 라이브러리 검색하기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주소를 들어가서요.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대로 하면 됩니다. 이 주소를 카피를 해서요. 제가 남겨드리는 주소를 여기 들어가서 코드 부분을 딱 눌러봅니다. 그러면 다운로드 zip 있죠? 얘를 딱 누릅니다. 그럼 zip 파일 mhg19master.zip 이라는 게 다운받아지죠? 이렇게 두고 아두이노 개발 툴로 가서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짐 라이브러리 추가 해서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가서 얘를 선택을 해서 열기 한번 저는 설치가 이미 되어 있지만은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이쪽에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설치됐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올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기본 이걸 바로 냅다 때려 넣는다고 해서 지금 작동되는 상태가 아닙니다. 그러면 소프트웨어 시리얼에서 SS라고 돼 있는데요. 요거는 이름이 좀 구리다, 그죠? 그래서 여기다가 CO2라고 하겠습니다. CO2 센서 하고 여기 첫 번째 매개변수 들어가는 게 RX, TX 순서거든요. 이산화탄소 모듈의 TX 핀을 2번에 꽂아야 서로 크로스로 연결이 된게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아까 연결하라는 대로 했다면 지금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작성을 해야
그 방향이 맞는 겁니다. SS 비긴, 이거 SS는 아까 제가 날렸다 그죠? SS 비긴이 아니고 CO2 비긴. 업로드 됐고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CO2가 788이고 민 CO2가 0이고 템퍼러처가 25. 그러니까 25도에 CO2의 농도가 788이다라는 거네요. 근데 그 단위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. 뭐 ppm이나 뭐 그쯤 되겠죠?